그럼 이번 산불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충남 홍성으로 가보겠습니다.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유덕기 기자,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? 네, 저는 지금 충남 홍성 산불 발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주변 산 곳곳에서 보이던 불길과 희뿌연 연기는 아침에 비해 잦아들었습니다. 홍성 산불은 49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산림청이 밝힌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69%입니다. 어제 저녁 이후 새벽 사이 이곳엔 한때 최고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이 더 확산했습니다. 홍성군 서부면 마을 두 곳에서 새벽 동안 번진 불로 추가 주민 대피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. 다행히 바람은 잦아들어 지금은 초속 3에서 5m 수준입니다. 날이 밝자마자 산림당국은 진화일기 20대를 투입해 큰 불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현재 꺼야 할 불줄기는 12.8km 정도로 진화인력 2,800명과 장비 180여 대도 투입됐습니다. 이번 홍성 산불은 피해 규모나 진화 시간 면에서 올 들어 발생한 산불 가운데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산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택 34채가 불에 타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인근 임시 대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오늘 오후 늦게 일대에 비가 예보돼 이번 산불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충남 홍성 산불 현장에서 SBS 유덕기입니다.